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들이 파일을 직접 작성하는 게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좀 더 손쉽게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지금 저는 크롬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또는 파이어폭스도 이러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브라우저에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F12키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크롬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뛰쳐나옵니다. 자, 단축키는 기억 못할 때가 있죠? 요거를 누르고 도구로 들어온 다음에 개발자 도구를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자, OSX를 쓰시는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뷰에 보시면 디벨로퍼라는 것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디벨로퍼 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걸 실행시키시면 되고 단축키는 커맨드 알트 R 누르시면 실행이 될 거예요. 자, 요 화면을 띄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개발자 도구인데요. 자, 여기에 현재 요 위에 보시면 Show Console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자, 저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뭐가 튀어나올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는데요. 자, 여기에는 HTML 코드 같은 게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순수하게 자바스크립트 코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alert, 우리의 익숙한 alert, hello world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즉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건 이렇게 하시고 긴 코드는 파일로 작성해서 작업하시는 게 더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기능은 우리 생활 코딩에 자 생활 코딩으로 들어와 보시면 그 중에 개발 도구 중에 크롬 개발자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금 보셨던 그 개발자 도구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한번 작성했던 코드를 또 한번 작성할 때는 화살표 위로 가는 화살표를 여러 번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작성했던 코드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작성했었던 이 Hello World 경고창을 띄웠던 요거 있죠? 자, 경고창도 쓸 수 있는데 여기다 여러분이 console.log라고 하고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자,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Hello World가 이렇게 뜹니다. 즉,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 안에 이렇게 console.log 그리고 자, 이 따옴표 꼭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Hello World라고 작성을 해서 자, 이것을 실행을 시키면 얘가 실행될 때 경고창 대신에 여기 있는 콘솔창에 Hello World가 뜨게 됩니다. 왜 경고창을 안 쓰냐면 경고창은 계속 땡땡땡땡 거리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방금 보셨던 콘솔.log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요거는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또 등장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인 콘솔의 사용법을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가지고 코딩을 할 수도 있는데 텍스트 에디터를 통해서 코딩할 수도 있지만 좀 고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좋은 도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할 도구, Sublime Text라고 하는 이 도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